그거는 이제 네. 칼로리를 채워준 거죠. 칼로리. 우리가 움직일 수 열량을 채워준 거지. 네. 영양소가 채워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네. 아 이제 믹서기에 갈라고 하면은 이게 영양분도 갈리는 거 아니냐,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30초. 30초 싹 갈아서 네. 더 흡수율이 높아지죠. 네, 흡수율이 높아지고 네. 그 정도 영양과 손실에 비해서는 네. 효과가 더 커요. 빠르고 간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암 중에 진짜 목 넘김이 힘든데 그거 일일이 그 열 가지 야채를 씹어서 먹는다? 네. 못해요. 배불러. 아~ 너무 금방 배불러지고 안 씹어지죠. 힘들고. 근데 좀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네. 생야채가 힘들어요. 그럼 다 끓이세요. 스프. 네. 살짝 올리브유를 둘러서 네. 마늘 네. 볶은 다음에 야채를 듬성듬성 써서 그냥 다 볶아요. 양파 좀 넣고 나머지 제가 얘기하는 야채들 다 넣은 다음에 끓여서 푹 끓인 다음에 그걸 다시 믹서에 갈아버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스프처럼 드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3기, 4기 네.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흡수율이 그 위가 흡수율이 떨어지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무조건 네.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위장에 힘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생야채 양을 본인의 그 위장 상태, 체력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색깔에 대해서도 이게 네. 색깔을 의도적으로 내가 꼭 맞추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 야채를 좀 먹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색깔을 뭐 다양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다양하게 안 하더라도 그 녹색의 비율을 저는 그 동결가루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 야채는 사놓으면 금방 물러져요. 네네. 그러니까 신선할 때 먹어야 되는데 또 유기농 사기도 관리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유기농 동결가루 한 포 정도면 네. 굉장히 많은 양의 녹색은 섭취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녹색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색에 있는 네. 예, 그 칼륨 성분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암의 전이와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한 논문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녹색을 채워주시는 걸 기본으로 나머지 색깔 채워주면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오이나 브로콜리 이런 거.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좋고. 네. 뭐 다른 또 빨간색, 뭐 사과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야채와 과일의 껍질 부분에 굉장히 항암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과를 껍질을 다 깎아버렸는데 요즘은 네. 무조건 껍질채. 껍질채 먹고 복숭아도 네. 저는 껍질채. 네. 웬만하면 껍질째 다 먹고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가지 이상의 야채를 꼭 섭취한다를 목표로 하세요. 그 이제 암이 영양소 결핍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커피 네. 빵 드시고 뭐 배달 음식이지만 뭐 밥 챙겨 드시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 영양소 결핍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칼로리를 채워준 거죠. 칼로리. 우리가 움직일 수 열량을 채워준 거지. 네. 영양소가 채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네. 여러분이 안에 비타민 C, 네. 뭐 B 이것만 생각하시죠. 비타민만 생각하는데 제가 네.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대표적으로 이제 분자량이 큰 거, 네. 큰 성분은 이제 칼슘, 마그네슘, 유황 네. 이런 것들이 좀 성분이 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미량 미네랄인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르는 아연, 셀레늄, 뭐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굉장히 조금 필요한데 이런 미량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그 토양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를 보면 네. 채소 속에 이런 미량 미네랄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채소는 비료를 많이 쓴 그쵸. 채소를 먹으면 네. 이 미네랄 함량이 한 4, 50년 전보다 네. 굉장히 사과라든지 과일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야채, 과일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암 환자인데 지금 우리는 급하게 필요해요. 네. 정상인들은 일반 식단으로는 미네랄이 필요한데 채워진다고 보는데 네. 환자들은 그래서 보충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충제 선택도 천연에 가까운 보충제를 네. 흡수 천연에 가깝되 흡수율을 높인 그런 공법을 사용한
그런 특별한 보충제를 썼을 때 네. 우리 몸에 그 신진 대사의 그 조효소로 코팩터로 이런 미량 미네랄이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네. 그런 보충제 요법을 했을 때 제 몸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열량을 채워주는 식단을 했을 때는 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게 에너지로 안 가는 거죠. 다 비만한 세포로만 가고 그 에너지로 안 가고 피로감이 해결이 안 됐어요. 네. 뭐 근육 통증이나 어깨 결림 이런 게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진짜 예전에 먹는 양이 탄수화물로 치면 3분의 1. 전체 먹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네.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저는 미량, 미네랄 이런 것들 미네랄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많이 채워줬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상인,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닌 분들은 그래도 야채를,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그 미네랄 수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암 환자분들은 그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결핍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미 암이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비싼 검사를 해보면 네. 아연, 바닥.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네, 네. 요드가 바닥인 분도 있고 셀레늄이 바닥인 분도 있고 칼슘이 이미 바닥난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양제로 보충해 줄 네,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보충해야 돼. 비타민 D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암 환자들은 정상이 30에서 60이면 네. 암 환자는 제가 17 정도였고 네. 또 우리나라 평균이 17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30을 넘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 50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엄청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언제 햇빛 쉬어가지고 20분 햇빛 팔다리 그쵸. 노출해서 네, 그쵸. 그 비타민 D가 그렇게 채워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보충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감시하는 NK세포 네. 이건 어떤 건가요? NK세포라는 게 네.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요. 네. 그럼 얘가 딱 가서 얘 나쁜 애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죠. 그쵸.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 세포 활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암한 그러니까 정상이 500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100 이하, 뭐 네. 100 이상, 뭐 300 이상 그런데 암 환자들의 NK세포 활동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낮겠죠.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제가 100 이하였어요. 근데 항암을 끝나고 저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네. 식이요법까지만 했을 때는 네. 저 나름으로는 관리해서 좀 피곤함도 덜하고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몇이었냐면 103. 오. 그래서 여러분 식이요법 뭐 자연 치유도 좋은데 회복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면 이 NK세포 100에서 500을 올리려면 한참 걸리겠네. 한참 좋은 네. 걸 많이 오래 먹어야 그쵸. 되는데 네. 시간이 걸리죠. 네. 이 시간은 저는 3개월 만에 500이 됐거든요. 와. 베타글루칸 내지 몇 가지의 보충제를 좋은 보충제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는 건 뭐 직구 제품 인터넷에서 네. 검증되지 않은 많은 건강 기능 식품들은 네. 정상에는 괜찮아요. 뭐 먹어도 그 해독 능력도 있고 딱히 나쁘지 않은 성분이지만 그것이 그 흡수율과 활성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암 환자는 나의 돈과 그죠 시간과 그쵸. 아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정상인과 똑같은 속도로 느리게 갈 수가 없는 네. 긴급한 상황일 때는 네. 약국에서 전문 암을 다룰 수 있는 암 약사님과 보충제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약을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면 막 표를 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20가지를 먹더라고요. 네. 아, 직구 제품. 네. 직구 제품이 싸죠, 여러분. 네. 네. 암 환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지를 봅시다. 그럼 제가 맨날 얘기해, 백혈구, 뭐 적혈구, 해모글로빈 여러 수치가 그러면 이렇게 20개 많이 먹었으면 좋은 제품은 어때요? 효과가 딱 나타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은 한 달 내에 본인도 딱 느끼지만 혈액 검사지에서 나타나요. 그런 자 뭐 이렇게 한 1년 먹었는데 아직도 백혈구 3, 뭐 2.5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호증구, 림프구, 그러니까 L하고 하이 높은 수치, 높으면 안 되는 수치 높아져 있고 네. 로우 수치가 뜨면은
이 약들은 어때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돈 낭비했고 시간 낭비한 거예요. 갖다 네. 버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름 조금 이제 건강에 대해서 네. 막 공부도 하시고 그쵸. 얼마나 인터넷 자료를 네. 많이 봤는지 네. 막 본인이 쫙 짰어요. 뭐 코인자임 좋아서 네. 뭐 밀피스 뭐 해가지고 막 빽빽하게 20가지는 만들어냈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일기인 분들이 이제 가볍게 본인의 일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데 네. 이렇게 짜도 4기가 돼요. 1년 반 2년 후에 식이요법부터 안 하고 뭐가 지금 내가 긴급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20개, 100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내 지금 혈액검사지를 체크하면서 우선순위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 몸에 그쵸? 아마추어가 실험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상인이면 조금 실험해도 실패는 괜찮은데 네. 우리 암환자는 그런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 지금은 내 몸에 시행착오를 하면 돼요?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쵸. 다른 거는 조금 뭐 좀 더디 가도 되는데 이거는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때는 지혜를 발현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뭐 영양제도 갖고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작가님이 보시기 얼마나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식이요법을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에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네. 영양 선생님이 이제 딱 붙어서 처음에 이제 식단을 하는데 다 제한이 없어요. 네. 단백질 신경 써 주세요.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다 드세요. 라고 가이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방암 카페 회원 수 많은데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우리 항암 중에는 네. 허락한 시간이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항암 중에 다 먹어도 되나요? 그냥 항암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네. 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라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뭐든지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뭐 댓글로 뭐 이렇게 남기잖아요. 뭐 우유나 뭐 고기 육류 붉은색은 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우리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댓글 단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가 뭔데?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열받았어요. 그래서 네.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못된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환자였기 때문에 네.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책 쓰는 작업은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시간은 엉덩이 너무 많이 붙이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환자들이 제 책을 읽으시면 네. 저의 진정성을 이렇게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따라 하신 분들의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딱 진단을 받으시고 저 책을 딱 놓고 그냥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암 환자가 아니어도 제 요법은 정말 해독요법으로 너무 탁월합니다. 저희 딸들도 뭐 맨날 밖에서 뭐 돈가스에 뭐 네. 뭐죠 요즘 굉장히 매운 그 마라 아니, 마라탕 예 그런 게 다 진짜 저 중국에 오래 살았지만 전 네. 먹지도 않아요. 그 국물들이 정말 자극적이죠. 예, MSM 많이 들어간 국물들 그런 거 먹으면 얼굴에 완전히 여드름 날 시기가 아닌데 얼굴에 뭐 염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먹게 하면 진정이 되죠. 얼굴이 싹 염증이 들어가요. 근데 보이는 염증만 염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왔다는 거는 우리 몸 전체가 염증 덩어리다. 염증 이꼴 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를 넣을 때는 염증을 네. 안 일으키는 네. 그런 음식들을 넣어줘야 돼. 특히 누구 암 환자들은. 근데 항암 때 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했다고. 와, 신난다. 뭐 초콜릿도 먹고, 과자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네. 우유도 막 먹고 라떼도 먹고 네. 그러면은 염증이 안 가라앉아요. 항암제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